역학과 예술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과학과 예술은 둘 다 자연을 이해하고 서로 표현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역학이라는 분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가, 미술가들이 이 사물을 보고 이걸 그리거나 아니면 3차원으로 표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과 우리 역학자들이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거의 같은 사고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접점이 있고 사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다 과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두 개가 원래는 하나였지만 요즘은 그게 분화돼서 따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 다시 한번 이 예술하시는 분들이 과학자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예술을 과학적 의미로 다시 해석해보고 또 과학에서 아름다움을 끄집어내서 예술의 경지까지 승화시키는 그런 협업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이 로봇을 착용을 한다든지 가지고 다닌다. 그럴 때 아주 딱딱하고 무거운 로봇을 가지고 다닐 것인가 아니면 말랑말랑하고 가벼운 로봇을 가지고 다닐 것인가 또는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로봇이 있다 그럴 때 딱딱한 쇠가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말랑말랑한 로봇이 끌어안기를 바라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비좁은 틈으로 들어가서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그럴 때는 딱딱한 로봇보다는 굉장히 유연하게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꼭 필요하겠죠. 그런 용도로 소프트 로봇이 크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근육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술로 아직 근육을 만드는 것이 힘들어서 그것을 모방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식물은 근육이 없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움직임을 만들고 싶을 때 로봇공학자들이 식물을 가지고 모방하는 대상을 찾는 것이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곤충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굉장히 작은 크기에서 놀라운 운동성을 발휘하는 곤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곤충들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닮은 로봇을 만들면 굉장히 움직임이 새로운 혁신적인 로봇들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학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감명받은 과학책은 뭐 몇 개가 있죠. 뭐 그 시간의 역사 같은 책도 있고 또 카오스라는 책도 있고 근데 제가 오히려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장 많이 배운 책은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였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은 셜록 홈즈라고 생각하거든요. 홈즈가 여러 가지 사건들의 단서를 찾아내서 그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는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문학적으로도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셜록 홈즈를 많이 보시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보통 로봇과 기계는 딱딱하고 무겁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강의 내에서는 아주 말랑말랑하고 사람이 만지기도 부드럽고 그리고 하나의 모양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할 수 있는 새로운 로봇,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